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리를 쉽게 알려드리는 남자 쿠키입니다. 자, 또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금요일이 되면 거의 항상 맥주나 다른 술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맥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은 제가 어릴 적 친구들과 술을 먹으러 다니면서 아주 많이 먹었던 음식인데요, 재료 준비도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집에서 만들어도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자, 오늘 할 요리는 바로 소세지 야채볶음 소야인데요, 일단 빨리 요리하러 가시죠. 레츠 고!
자, 이렇게 소세지, 야채볶음, 쏘야가 완성됐습니다. 사실 이 음식은 저에겐 좀 추억이 있는 음식인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친구들과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러 여러 술집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먹었던 술안주가 바로 쏘야입니다. 이 쏘야의 의미는 소세지, 야채, 볶음이라고 해서 앞글자만 따서 쏘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하. 제가 말씀드린 쏘야의 의미가 영어와 스페인어로 번역을 할 때 제가 잘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쏘야라는 이름에는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세지 야채 볶음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맥주와 함께 먹기에도 굉장히 좋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음식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세지와 케첩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들도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계신 집은 꼭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자, 일단 먹어볼게요. 먼저 소세지. 소세지 야채볶음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게 아이들이 먹기 싫은 피망이나 이런 파프리카 같은 걸 함께 넣어서 요리를 해주면 아이들이 소세지와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 먹지 않는 채소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아주 맛있는 맥주안주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굴소스를 집어넣었는데요. 굴소스가 없으시다면 간장 1테이블스푼만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굴소스를 넣으시는 게 조금 더 맛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굴소스엔 어느 정도 조미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간장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굴소스를 사용하시는 편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단맛을 좋아하신다면 설탕을 제가 넣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소세지 야채볶음의 포인트는 야채를 많이 볶아주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이 양파나 파프리카나 거의 익히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이기 때문에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볶으시면 식감도 물컹물컹해지고 야채에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바닥에 물이 고이면서 굉장히 보기에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채는 100% 익히지 마시고요. 양파가 조금 투명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렇게 술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들면서 지겹게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그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실 수가 없으시죠? 주말에 집에서 굉장히 지루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재밌는 드라마 한 편을 추천해 드릴게요. 현재 넷플릭스에 방영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인데요. 바로 킹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킹덤이라는 드라마는 제가 좋아하는 좀비를 주제로 한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의 배경은 한국이 아닌 한국 이전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외국인 구독자 친구분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소세지 야채볶음 만드셔서 맥주와 함께 드시고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말까지 아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즐겁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친구와 SNS에 꼭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봐요.